something. 이분 아닌가? 다른 분인가? 어, 녹화는 죽여준다. 60프레임. 비트레이트 미친 거 봐. 5만으로 용량 몇 짜리야? 용량 엄청 큰 거 같은데. 이 6만인데 거의 5만 6만 왔다 갔다 하는데 화질은 죽여준다. 이분 일단은 이분 2100점대 정크랩 하시는 분 볼스카이 영상하고 아이엠발드 영상 보내주셨네요. 이거 먼저 발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입구에 덧. 화질 기가 막히게 좋다. 증폭있지. 일단 평타 쏘시는 거 대기 타고 있죠. 근데 이거 왼쪽에서 대기를 타시면 이거 도망치기가 좀 힘드실 텐데. 왼쪽에 대기 타면 저도 예전에 왼쪽 위치 썼는데 왼쪽 위치는 다음 도망치기가 약간 멀어서 상대가 트레이서, 겐지 막 이런 거 나오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쭉 들어오면 갑자기 훅 들어오면. 네, 입구에 떠선 아무도 안 걸렸죠. 쉬프트 던져놓고 좀 이따가 터트리는 거 좋았고요. 상대 라인, 윈스턴, 정크랙, 그리고 정크랙 왼쪽이 솔리 들어있죠. 겐지 이쪽으로 들어왔고 리퍼 있는 거 아까 확인됐죠. 그리고 그러면 상대팀 조합이 뭐예요? 하나 둘 셋 하고 3딜러에 2탱이죠. 그러면 힐러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힐러 금방 아나 있는 거 확인됐죠? 아나 원일이네. 아나 원일에 3딜에 2탱이네요. 윈스턴 라인. 이거 정크랩한테 진짜 꿀이다. 정크랩이 상대하기에 진짜 꿀이다. 꿀. 정크랩이 견제 진짜 전혀 안 받으면서 할 수 있는 투방벽 조합이라서 그냥 막 싸도 되거든요. 어차피 정크랩이 라인 방벽 브레이커라서 그냥 방벽 원거리에서 계속 치면 고통 받을 수밖에 없어. 윈스턴 덥 그냥 밟을 거고 디바나 자리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탱커 중에 디바 자리아 없는 상태면 이거 편하죠. 정크랩이 엄청 편하죠. 해킹 걸려서 점프 못하죠. 아이고 이건 뭐 에임적인 부분이니까 이건 딱히 더 말씀 안 드릴게요. 못 맞출 수도 있는 거니까. 뭐야 뒤에 겐지. 일단은 여기서는 무조건 덫을 박았어야 돼요. 왜냐면 덫 쿨 차있죠. 쉬프트 쿨 돌아오죠. 뒤에 표창 날아오는 소리 들렸어요. 바로 앞에 덫 깔고 봤어야 돼요. 자기 발밑에. 겐지는 질풍참 쓰면 걸리거든요. 덫에 질풍참 딜이 50이죠 질풍 그 덫 체력이 100이에요 근데 덫 체력이 100보다 아 50보다 아래일 때는 질풍참이 부셔지면서 아 질풍참에 덫이 부셔지면서 안 걸리는데 50 이상 그러니까 51 이상 50보다 체력이 많으면 무조건 덫에 걸리거든요. 제가 표창으로 해서 체력 깎는 게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질풍참 쓰는 거 진짜 무조건 덫에 걸리기 때문에 발밑에다가 덫을 깔아두시면 저런 거 덫 그러니까 최소한 못해도 자폭은 날 수가 있어요. 발밑에 깔면 마무리는 겐지가 웬만하면 표창보다는 당연히 쉬프트를 끌겠죠. 그러면 덫에 걸리는 순간 정크랩이 죽으면서 정크랩 패시브 발동해서 겐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못해도 자폭은 날 수 있어요. 못해도 발밑에 덫만 깔아도. 그러니까 겐지 한 대도 맞출 필요 없어요. 발밑에 덫만 깔아도 겐지랑 자폭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돼 있으면 무조건 발밑에 덫 까세요. 겐지가 뒤에 쏘면 앞이나 뒤에서 쏘면. 오늘 배틀그라운드 하면 아마 솔킬 할 거예요. 아까도 했지만 일단 입구가 아예 안 뚫리죠? 입구가 안 뚫려. 상대 메르시까지 뽑았네. 메르시 하나 툴 뽑은 것 같네요. 이 리퍼를 뺀 건가? 뭘 뺐지? 딜러 중에? 정크랩 뺐네요. 리퍼 겐지 있는 거 보니까 정크 빼고 메르시 뽑았구나.
어우 힐러들이 그냥 들어오네. 타이어 보고 타이어를 아예 못 봤나봐요. 조심 조심 반사 조심. 덧밟고 죽었네. 아까 나왔던 덧밟고 죽었네. 뒤로 아유 포지션이 너무 앞에 계셨어. 여기부터 포지션이 너무 앞에 있어. 왜냐면 상대 부활 빠졌잖아요. 부활 빠지면 상대 들어오는 거는 99% 확률로 상대가 들어오는 건데 거기다 시간도 지금 12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올 게 확실하거든요. 뒤로 빠지셨어야 되는데 여기서 포지션 좀 계속 조금씩 앞에서 앞으로 잡고 있죠. 그냥 여기 딱 부활 쓰자마자 그냥 뒤로 쭉 빠지면서 평타 썼어야 되는데 지금 조금씩 계속 앞으로 왔다 갔다 하죠. 여기 사이 중간에 지금 계속 포지션 잡고 계시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최소한 이 타이밍에 뒤로만 뺐어도 무난하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늦었죠? 지금 빼긴 늦었어. 최소한 못해도 지금 라인 덫 걸리는 이 타이밍에는 뺐어야 돼. 이 타이밍에 뺐어야 돼. 제일 베스트는 부활 쓰는 타이밍이고 늦어도 라인 덫 걸렸을 때는 뺐어야 되는데 포지션 잘못 잡고 계셨어. 파라 뒤에 뒤쪽에 있어. 보세요 파라 소리 들렸죠 지금. 우측에 파라 소리 들렸잖아요. 그냥 파라가 어헉 하는 소리 들렸잖아요. 파라 있는 거 인식했어야 되는데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화면에 위쪽에 있는 거 안 보였으면 건물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와요 파라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 파라 있는 거 바로 봤어야 되는데 앞을 보셨어. 그러면 파라가 이렇게 쏘겠죠. 파라가 위에서 쏘네요. 위에 있어 위에. 뒤에 심해도 있네. 아 빠르게 파라 끊었으면 괜찮아. 파라 또 파라 있다 아직. 이거 부스트 소리 계속 들리잖아요. 푸푸 하면서 파라 있는 거 보러 가셔야 되는데 봐봐요 지금 소리 계속 들리죠. 또 들리잖아. 땅바닥에 내려왔어 지금. 이거 올라가야 돼. 쉬프트 쓰고 올라가야 되는데 왼쪽이 봐봐봐 여기 있잖아. 어 죽었어. 뒤에 심해. 아 심해 여기 있는 거 봤죠 금방. 화면에 보였어요. 여보세요. 여기에서 심해 평타 소리 들리죠? 그리고 심해 평타 여기 보입니다. 보세요 심해 평타 보였죠? 그럼 심해 예방이 있다는 거 확인됐어요. 뒤에 또각또각 소리 들리죠? 뒤치우고 있거든요? 바로 빨리죠? 위치 체크된 상태인데 아예 안 보셨어. 화면에도 보이고 소리까지 들렸는데 뒤에 영상은 없네요. 아 약간 사프리랑
시야가 좀 너무 좁으신 것 같은데 사프라는 건 시야가 좀 많이 좁으신 것 같아. 플레이 자체는 엄청 나쁘다고 보기는 애매하고 한 플렉 다이아까지 먹히기는 약간 힘들 것 같고 플레 정도까지는 먹힐 것 같거든요. 근데 시야하고 사프리 너무 안 되세요. 이건 그건 키우셔야 되는데 사프라고 시야 넓히는 거는. 그러니까 시야가 한 이 정도밖에 안 되시는 것 같아 지금. 딱 여기 보이는 한 이 정도 있죠. 이 정도밖에 못 보시는 것 같아. 이런 테두리 부분에 나오는 적들에 대해서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사운드 들리는 것도 아예 못 보시는 거 보니까. 아 이거 너무 앞에 계셔. 아, 지금 아나가 힐 엄청 잘해준다. 너무 앞에 계세요. 보세요. 여기서 쏘셨죠? 그리고 애들 확 나오거든요? 여기서부터 그냥 쭉 뺐어야 되는데 계속 이 자리 잡고 계세요. 계속 이 자리 잡고 계세요. 이거 뒤로 빼면서 쏘면 되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빠지는 타이밍. 여기서 또 심지어 시프트 쓴다고 앞으로 또 살짝 가셨어. 그러면 진짜 위험한 건데 지금 아나 힐 들어오는 거 보세요. 아나가 힐해주는 거. 이거 아나 힐 좀만 늦게 들어왔어도 그냥 죽는 거였는데 아나가 케어 엄청 잘해준 거거든요. 이건 아나가 케어 엄청 잘해준 거야. 우리 팀 탱커가 앞에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앞에 계셨어. 그러니까 이런 소소한 포지셔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정크레드한테는 그게 조금 많이 부족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앞에 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정크 영상 보낸 분들 영상을 이전에 몇 개 피드백했던 정크 분들 영상도 있잖아요. 보면 수비 영웅인데 너무 앞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크렛은 수비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수비 영웅은 뒤에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메이 같은 좀 특수한 영웅이야 좀 앞쪽에 포지션을 잡는 거지 나머지 수비 영웅들 대부분 뒤쪽에 자리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거의 다. 바스티온, 정크렛, 또 뭐 있어? 토르비언, 또 뭐 있지? 메인은 특수한 경우니까 제외하고 스나수 두 명도, 스나수들은 뒤쪽 있죠, 앞에 자리 앉았고. 그러니까 수비 포지션에 있는 애들 대부분 다 뒤에 있어야 돼요.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닌데 너무 앞으로 나가 있어요. 메인은 어그로식 수비 영웅이라서. 근데 골드는 뭘 잘해도 글러먹은 구간. 또 포지션 너무 앞에 계셔. 여보세요. 지금 우리 탱커 확인됐죠? 우리 탱커 왼쪽에 있어요. 우리 상대 하나 여기 있고 상대 솔저 여기 있고 상대 탱커도 여기 있어요. 그러면 상대 딜러들이 저를 직방으로 볼 수 있는 자리고 우리 탱커는 왼쪽에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힐 금방 날아가는 거 보세요. 이 아나 평타 날아간 거 보면 아나가 내 정크 우측 뒤쪽에 방향에 있는 게 아니고 탱커 쪽 왼쪽 뒤쪽에 있는 거 확인되죠? 이것만 봐도 확인되죠? 지금 사운드 아무것도 안 들어도 지금 화면에 들어온 정보만 봐도 정크 자리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맞아도 힐 케어가 안 되면서 탱커들이 봐줄 수도 없고 상대 딜러들이 직방으로 볼 수 있는 자리 제일 최악의 자리에 지금 있거든요? 가면 좀 있으면 죽는 거예요. 이 자리네. 이 자리 좀 있으면 죽는 자리야. 포지셔닝이 탱커 뒤에 있거나 최소한 못해도 힐러가 뒤에는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아까 전에도 그렇고 힐러들이 상당히 케어가 잘 되고 상대가 지금 뭐 우리 팀에 심해까지 있다 보니까 수비 영웅 두 명이서 약간 휘둘려서 약간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만일에 아니고 정상적으로 만일에 대처를 하는 상황이면 이거는 지금 정크렛이 아무것도 힘 못 쓰거든요. 휘둘리고 있는데도 정크렛이
약간 계속 이렇게 잘리면 만일에 제대로 대처하는 상황이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우리 팀 케어 잘 안되고 그러면 지금도 아나가 케어 계속 들어오죠. 제가 지금 아나가 지금 정크 힐 주려고 계속 평타 쏘고 있거든요. 제대로 못 맞추긴 하는데 여기서부터 보면 정크 피 개피 됐죠. 아나 힐 들어와요. 힐 들어오죠. 힐 또 들어오죠. 그리고 보면 평타 계속 날아오거든요. 이거 아나 정크 맞추려고 지금 힐 계속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정크 지금 한테 힐해주는 만큼 우리 탱커들한테 힐이 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불리한 거예요. 별로 안 좋은 상황이에요. 아나가 아까 전도 그렇고 정크 케어 지금 상당히 잘해주거든요. 계속 정크 피 조금만 빠져도 정크 쪽 힐 계속 들어오죠. 아 여긴 나쁘지 않았다. 이거 더 빠지고 뒤로 빠져야죠. 아까 말했죠. 부활 뜨면 뒤로 빠져야 된다고. 타이어 있는 거 아니면 뒤로 빠져야 돼. 여기서 딱 하자마자 바로 빼야 되거든요. 부활 딱 소리 들리죠? 보였죠? 앞에 더 깔고 그냥 뒤로 빠지면 돼요. 상대 디바, 메르시, 라인하르트, 호그 이쪽, 호그는 이쪽으로 보고 있고 라인하르트 이거 돌진 바로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더 빠르면 돌진 쓰자마자 더 걸릴 거니까. 그리고 우리 라인이 앞에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최대한 빠지는 게 제일 좋거든요. 우리 라인 쪽으로 이쪽 라인이 돌진 쓸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디바 이쪽으로 갔죠. 탱커 두 명이 이쪽으로 가는 거 확인, 오른쪽으로 가는 거 확인됐고 상대 라인까지 저쪽으로 가고 메르시도 같이 합류하죠. 아나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이거 아나 잘라주러 가거나 아니면 뒤로 빠지는 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소울저까지 있죠. 이거 저 같은 경우라면 왼쪽에서 대기 타면서 이쪽 탱커들 무시하고 탱커들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이쪽에서 쿨 기다려. 이거 시프트 금방 차 있었잖아요. 여기 여기서 시프트를 골 차잖아요. 이 시프트 왼쪽에 이거 쓰지 말고 메르시 금방 살짝 보인 거 보고 쓰신 거 같은데 안 쓰고 아꼈다가 날아가는 거 확인됐으니까 왼쪽에 있는 아나하고 솔저 입구 들어오는 거 평타 시프트로 자르는 선택했을 거거든요. 솔저 바로 왼쪽에 들어오잖아요 지금. 솔저 금방 발소리 들렸잖아요. 보세요. 솔저 발소리 들려요. 뚜벅뚜벅뚜벅 소리 들리죠. 그리고 솔저 평타 소리 들리죠. 솔저 왼쪽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우리 라인이 솔저 잘랐어. 너프 조심. 아이고 여기선 뭐 어쩔 수 없는 거였고 오우 타이어는 나쁘지 않았는데 그럼 비비기가 힘든 상황이죠. 상대 메르시 궁까지 쓴 상황이라서 메르시 궁 뺐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빠져야죠. 너 이거 왜 또 여기 오셨어. 아 이거 심해가 궁박아 놓은 거 그냥 타셨구나. 갈 필요가 없는데 이거 오히려 손해인데. 왜냐면 지금 여기 있으면 얘들 입구 들어온 동안에 위쪽에 있는 좋은 포지션 지금 잡을 시간을 놓치는 건데 여기 있으면 안 되거든요.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아 이러면 화물 프리하게 밀리거든요. 솔저까지 같이 여기 와 있으면 이 심해가 트롤한 건데 순간이동기 위치가 심해가 트롤한 거야. 이거는 지금 제일 중요한 위치에 지금 제일 중요한 상황에서 순간이동기 위치가 안 좋았어가지고 그래도 두 명 짜라고 죽었었네. 여기에 어그로가 늦게 끌렸어. 타이어 쓸 때 상대가 타이어 쓸 때 바로 못 봐가지고 못 죽였어. 호우까지 받는 상인데 호우가 평타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안 죽였네.
그나마 윈선이 방벽 써가지고 호그는 살았는데 방벽 없으면 호그도 뒤졌겠네. 지금 화물 2까지 밀리잖아요. 이거 팀이 진짜 잘 막은 거지. 저거 심해가 진짜 트롤한 거야. 심해가 트롤한 거야. 자, 다 분산돼 있는 상황인데 팀이 잘 상대 라인 뻘궁 섰어. 조심해야죠. 라인 이쪽 또 조심해야죠. P 44밖에 안 남아. 조심해야죠. 아나가 진짜 빡 헤어해주는 거 봐. 아나가 빡 헤어지는 거 봐요. 뭐요? 아나가 여기 보세요. 아나 어딨어? 여기부터 아나가 바로 정크 봐줘. 정크 바로 보고 있어. 정크 쪽만 보고 있어. 계속 막 여기도 평타 날아오고 막 빡 헤어들어와. 아. 죽는다고요? 어, 너무 앞에 왔어. 아, 이거 예. 여기서 지금 돌진 썼잖아요. 시간 보세요. 7, 6, 5, 4, 3, 2, 1. 이거 돌아왔어요. 돌진굴 돌아왔어요. 제일 위험한 상황인데 지금 그냥 앞으로 가셨어. 더 좀 있으면 차는데 확실하게 더 깔고 가시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붙으셨네요. 그러면 죽죠. 너무 앞으로 가셨어. 이건 상대 애들 실력 봤을 때 자 그냥 조금만 더 잘해주셨으면 팀원들이 워낙 잘해서 상대도 엄청 잘하는 상대도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 팀도 잘하는 상황이라서 그냥 앞에서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아깝네요. 메이 벽 빠졌고 바로 들어가야죠. 아인 좋았어. 인 좋았어. 바로 뚫겠다. 이 뚫겠다. 뚫겠다. 어휴. 뚫겠다. 첫 탄에 뚫겠어요. 뒤로. 오케이. 한조가 다 하는데? 한조가 살아서 그냥 다 죽이는데요? 뭐 밀겠고 그냥 쭉 밀겠네요. 팀원 실력이 너무 좋아요. 이 판 점수 많이 안 올랐을 것 같은데 실력 차이 보니까 우리 팀하고 상대 팀하고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좀 불안한데? 이거 끌릴 것 같은데? 불안해. 어, 포지션이 좀 불안해요. 호우 그랩이 있는 거 확실히 체크 안 된 상태로 너무 앞으로 가셔. 와 불안하다. 아우 호우가 못 끌어서 다행이다. 이거는 포지셔닝 너무 불안하게 계셔. 봐봐요. 이거 대놓고 호우 그냥 끌 수만 있으면 그냥 끌 수 있는 포지션인데 호우가 못 끌었거든요.
자리야. 자리야만 그냥 잡으면 게임 끝나겠는데? 팀원이 너무 잘하네. 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앞에 계세요. 너무 앞에. 빠져야 될 때는 빠지셔야 됩니다. 아까 같은 상황에 제가 지금 말해주는 부분들 있죠. 왜 뒤로 빼야 되는지, 왜 포지션이 안 좋은지 지금 중간중간 부분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상황이 오시면 뒤로 빼야 된다는 걸 알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사플이라든지 시야가 좀 좁은 거는 이거는 딱히 훈련이랄 게 없고 이거는 연습을 하셔서 해결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기 힘들 것 같네요. 사플하고 시야는 그냥 게임 하다 보면 느는 거라서 뭐 빨리 늘고 그런 거 없어서, 예, 이거는 그냥 예, 게임을 좀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플이나 이런 부분에.